LA 가세티 LA 시장 데빌 류 LA 시 의원 이 두 사람의 방안을 반대하는 항의 서한 LA 총영사관은 오늘 항의 서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김한중 총영사는 물론 동포 담당 영사나 민원 담당 영사도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행정보조원이 총영사관 회의를 거쳐서 이메일로만 받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한인들은 왜 서한 수령조차 거부하는지 총영사관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영사관을 출입하는 기자입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총영사관 앞 한인타운 내 공청회 없는 노숙자촌 설치를 반대해온 풀뿌리 한인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한인사회의 반대 여론은 묵살하고 한인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세티 시장. 허브웨슨 시의원보다도 공청회 없는 노숙자촌 설립을 지지했던 한인 시의원 데이빌 류. 두 사람의 한국 방문을 반대하고 한국 정부는 예우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인 사회를 어떻게 보면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를 그 중대한 사안에서 논의해서 배제시키고 이러신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한다. 근데 이것을 한국에서 또 이분을 환영한다. 한인 사회의 뜻을 담은 서한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께서 이제 아마 가장 높으신 분 중에 그 환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장관급에서 하시는데 한국에서 굳이 그 국무총리께서 이 사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서한 접수마저 거부했습니다. 김한중 총영사는 물론 민원 담당 영사나 동포 담당 영사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온 행정보조원 한 명이 이메일로만 접수하기로 했다고 전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업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서 지금 저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커뮤니티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에릭 가세티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외교적인 관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총영사관 측의 거부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서한 접수조차 거부하는 총영사관 측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한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인 총영사관 측이 정작 한인 사회와의 소통을 먼저 거부한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의 민감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만 있는 총영사관에 대한 한인 사회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